씨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산에 오르는 등산, 그 다음에 달리기, 그 다음에 걷기 대 이 세 가지를 한 군데로 모아놓은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 씨는 경쟁을 하는 그런 경기가 아닙니다. 비경쟁의 등산, 달리기, 걷기 대회를 자기 능력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아주 체격이 좋은, 체력이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롱 코스라고 해서 아주 긴 코스를 달려가면 되는 거고, 뛰어가면 되는 거고, 걸어가면 되는 거고, 또 조금 노약자라든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숏 코스로 해갖고 가볍게 우리로 얘기하면 뭐 걷고 산책하고 하면 되는 거고, 끝나고 났을 때 모두가 모여서 소통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또 맥주를 마시는 이 비경쟁의 아주 좋은 경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속초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10월 달쯤이면 단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설악 단풍이 있게 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단풍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2017 판아시아 해시대회가 10월 말에 강원도 속초에서 열리게 되는데, 요번에 참가하는 5천여 명의 해시어들이 전혀 여태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던 단풍길을 걸어가고 뛰어가고 등산하는 그런 대회를 지금 꿈꾸고 그런 대회를 찾아서 지금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가장 이제 그 한국적인 거, 그러면서도 또 속초에서만 볼 수 있는, 예, 우리가 그 북청 사자노름을, 네,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아, 네. 네. 해시어들에게 이제 제공하려고 하는 거. 네. 그것은 이제 속초에서 볼 수 있는 우리 향토색이 짙은 그런 공연이 이제 될 거라고 지금 기대를 모으고, 네, 있고요. 그 해시런 대회를, 네, 하기 이전에 전야제에 하는 것 중에 레드 드레스 런이라는 그런 그 경기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빨간 옷을 입고 대회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회비를 내서 우리 속초 지역을 탐방하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개개인이 내는 그런 기부금은 그 지역의 어떤 그 기부금으로, 장학기금이 되든 그 지역을 위한 발전기금으로서 도네이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외국 그 해시어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지역의 먹거리나 아니면 전통을 공유한다는 그것이 아마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거예요. 레드 드레스로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더 중요한 것은 남성들이 좀 일탈을 해서 여성 복장으로, 가발을 쓰고 나온다든지, 네네, 여성 뭐 비키니를 입고 나온다든지, 네, 그런 이제 모습들이 연출이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를 더 가미해서 우리 그 한류 드라마 쪽에 OST 페스티벌을 지금 준비해서 우리 속초를 찾아오는 그 해시어들에게 한류의 우수성을 또 전파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30개국 한 5천여 명의, 네, 이제 해시어들이 오는 걸로 저희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우리 속초에 오게 되면 그 경기 기간인 3박 4일만 있다 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한 6박 7일,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원 대비 우리 속초에서 머무르시면서 쓰는 어떤 저스트 비용, 네, 네, 이런 걸 보면 얼추 이제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2017 판아시아 해시 대회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치르는 해시 국제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는, 또 속초시 공직자들은, 또 해시 관계자들은 어떤 경우라도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또 2020 인터넷 시대를 유치하는데 아주 밑거름이 된다는 것은 어쨌든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력과 모든 노력을 집중해서 깊이 읽고 이 대회가 성공으로 개최되기를 어쨌든 희망하고요. 곧 다가올 2018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좀 희망해요.